이번 과목은 자바스크립트 이론과 실습입니다. 초급 4년차 수업이고요. 이전에 웹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을 마쳤어야 됩니다. 이 수업을 받기 전에. 그리고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는 타입스크립트 이론과 실습 수업으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4년차까지는 동일하고 초급 중등 1년차, 레벨 5죠. 중등 1년차부터 이렇게 색상이 이걸 무슨 색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 색상. 이거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날듯하면서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색깔, 글자 색깔이 조금 녹색, 밝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과목들은 여기 있고 또 사이클 JS 있죠. 요것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이 프로그래밍들은 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OOP라고 얘기를 해요.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FR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달라요. 얘하고는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습관 스타일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수업에 꼭 필요한 내용, 기초적인 것이 지금 오늘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오늘부터 공부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이론과 실습 수업입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OOP 쪽이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고, 자바스크립트 이론과 실습에서 RxJS로 나아가게 되면 FRP가 됩니다. 물론 이제 RxJS도 여기,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 관련된 어떤 기술들도 현재 OOP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OOP와 FRP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게 다 이거예요. 그리고 FRP는 Functional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Functional Reactive 프로그래밍인데, 이거는 우리가 리눅스 커널에서 공부, 파이프 같은 거 했었잖아요. 파이프. 리눅스에서 파이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배시 명령을 해서. 이게 바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펑션이 수행되고, 그 결과값을 이어서 다음 펑션에 던져주고, 또 그 다음 펑션에 또 던져주고 해서 파이프로 계속 연결해서 여러 개의 배시 명령으로 배시 커맨드를 수행했었잖아요. 똑같이 그것이 바로 펑셔널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인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원래 먼저 나왔어요.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그러고 난 뒤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주류로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들은 딱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스크래치 1부터 해서 앱 인벤트, 이게 다 그거죠.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펑셔널은 우리가 한편으로 리눅스를 공부해 왔었잖아요. 그 리눅스의 배시 명령어, 배시가 바로 이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죠. 리액티브는 아니고. 펑셔널과 리액티브는 또 다른 내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해를 하려고 하실 건 없고, 하여튼 그냥 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다루게 될 이러한 것들은 펑셔널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한 방식과는 다르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방바닥에서 생활하지만은 중국 사람은 항상 옛날부터 침대를 썼어요. 좋은 침대든 나쁜 침대든 간에 침대를 써서 침대 생활을 했고, 집안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집안에서 신발을 안 신죠. 근데 생활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숟가락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은 숟가락을 쓰지만 일본 사람은 숟가락을 쓰지 않고, 생활 패턴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완전히 서로 다른 어떤 패턴, 생활의 패턴. 근데 삶이 다른 것 자체는 아니죠. 삶의 목적은 똑같잖아요. 다들 그냥. 하여튼 삶의 목적은
삶의 의미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데 그 삶을 구현해 나가는 방식은 나라별로 문화별로 다르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자체가 목적하는 바는 사람의 어떤 욕구, 욕망, 희망, 어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인데 그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에 두 가지 대표적인 패턴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OP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FRP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FRP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 실습을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지 이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 실습은 타입스크립트로 이어지면서 OP로도 계속 연결이 되지만은 한쪽으로는 또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FRP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 실습은 OP와 FRP가 둘 다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에서 OOP로 가게 되면 타입스크립트로 가게 되고 FRP로 가게 되면 여기서 RxJS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패턴이 완전히 다른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요약하자면 1980년대 중반 일부 80년대 중반에는 까지는 그 이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FP였죠. 굳이 얘기하면 FRP가 아니라 펑셔널 방식을 썼습니다. 그 리눅스가 지금 다 펑셔널이에요. 그런데 80년대 중반이니까 85년도 정도로 86, 7년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략 90년도로 할게요. 90년도까지는 펑셔널 방식이었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다 뭐냐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P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언제부터인가 2015년, 2016년, 2015년 정도부터 해서 FRP가 그러니까 펑셔널과 여기에 펑셔널에다가 리액티브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돼가지고 완전히 또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럼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강해질 것이다. OOP가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펑셔널하고 펑셔널에다가 리액티브가 합쳐진 것하고는 또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커리큘럼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쭉 해서 초급 1년차부터 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방식이 다 OP 방식이고 그리고 좀 색깔이 지금 이렇게 진청색으로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고 있는 글자색이 하얀색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다 OP로 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Angular, Ionic 이런 것들이 다 OP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구글 클라우드 펑션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펑셔널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 어떤 게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식으로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편하고 한국 사람은 밥그릇을 밥상에 올려놓고 숟가락, 젓가락 둘 다 써서 밥 먹는 것이 편한 것이니까 그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합쳐놓으면 그럼 어떤 식으로 식문화가 통일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둘 다 융합해서 한국식과 일본식이 합쳐진 새로운 어떤 뭐가 만들어지겠죠.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따진다면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펑셔널 리액티브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습을 해나갈 때 두 가지로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여기서까지는 다 공통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져서 OP로도 나가고 그리고 FRP로도 나가면서 우리가 타이니뱅크라고 하는 무인 자율 운영 은행을 만들 거예요. 그 코딩하는데 그 코딩도 두 가지 방식 OP 방식으로 해서 앵귤러를 이용해서도 그런 은행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FRP 방식을 통해서 그때 쓰는 것은 Cycl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겁니다. 이걸 써서도 만들어볼 거예요. 둘 가지 다 방식을 다 써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적합한 것을 아마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선호도로 따지면은 후자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들어졌는데 학습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는 일단 예전과 다름없이 VS 코드에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ES6 튜토리얼이라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tutorial.js라고 파일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을 설치를 좀 하셔야 돼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스니펫 팩. 이름이 스니펫 팩입니다. 팩이 있고 팩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 팩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해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CI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console info 이런 식으로 바로 타이핑을 확연히 줄여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서버를 공동을 하게 되면 밑에 요 go live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금 여기 뭐예요? 뭐 하고 있는 코딩하고 있는 과정들을 바로 웹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죠. 크롬 브라우저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네요. 빠뜨린 게 있습니다. HTML5 하시면은 검색하시면은 여기 넣을 거예요. HTML 보일러플레이트 1.0.1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요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해놓으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하나 더 만들게요. index.html index.html로 하고 여러분 여기 보이는 조그만 아이콘들 보이죠? 이 아이콘들이 HTML 파일은 이렇게, JS 파일은 이렇게, 또 TS 파일은 TS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니까 제가 설치한 익스텐션 중에서 예팅가 하는 게 있어요. 세티 아이콘 이 녀석입니다. 이걸 설치를 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앞에 아이콘이 딱딱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보기가 좀 쉽게 파일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HTML을 만든 것입니다. HTML 그래서 하나 보일러프레임 만들고 이거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스크립트를 하나 넣을게요. 스크립트 소스 있는 걸로 해서 소스는 어디 뭐죠? 좀 tutorial.js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이게 잘 돌아가는지 볼까요? 하이 그냥 하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좀 h1이라도 넣고 h1 그래서 하이 이렇게 넣습니다. go liv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크롬 창이 하나 열립니다. 제가 같은 경우 이렇게 열리죠. 보시면은 하이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죠. 이렇게 구성을 해두시면 됩니다.